북한 당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방식이 국경 봉쇄와 격리 조치를 앞세우고 있지만 보다 더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전염병 실태를 공개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보다 효과적인 방역을 펼쳐야 한다는 겁니다.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대북 제재에 따른 경제난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최근 수익까지 덮친 삼중고를 겪으면서도 문을 더 굳게 걸어 잠그는 모습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이유로 외부 세계의 수입 복구 지원을 받지 말라고 지시한 가운데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최근 북한이 신종 코로나 유입을 막기 위해 올 연말까지 국경 통제와 이동 제한 조치를 이어갈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방역과 의료 체계가 열악한 북한 당국으로서는 국경 봉쇄가 전염병에 대응하는 최선책일 수 있겠지만 상황이 장기화하는 만큼 보다 현실적인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그런 대응책 중에 하나로 최장 40일에 달하는 격리 기간을 줄이고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방역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원 물자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대상으로 삼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국제사회의 기준이 되고 있는 2주 격리로도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북한 당국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The extra steps that they're taking may not be based, you know, based on science, but more fear is causing more harm. More quarantining even cargo beyond what I would consider reasonable from a scientific standpoint. 박 국장은 그러면서 두려움에 입각한 과도한 조치보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대응이 효과적이라는 점으로 북한 당국을 설득하면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ou know, limiting and restricting humanitarian assistance, which I think can be done, which you can allow some assistance in without the virus. 북한이 국경 봉쇄를 체제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난의 행군으로 불리는 1990년대 대기근도 이겨냈다면서 오히려 체제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국경 차단 조치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년 넘게 지금 봉쇄하고 있는데 그건 선택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통제, 그거밖에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거고 또 북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대기근, 대하사, 그걸 거치면서 북한 체제와 북한 주민들은 나름의 그 어떤 적응 능력이 생긴 겁니다. 주민들의 생활이라든가 건강과 이런 생명에 관심을 전혀 돌리지 않아도 북한 주민 스스로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거 아니에요. 북한이 봉쇄한 문을 열고 국제사회와 협력한다면 전염병 방역에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집니다.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평양 주재 세계보건기구 WHO도 북한의 코로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다면서 최고의 코로나 대응책은 북한이 솔직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해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엔 전 부차관보는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더 신속하게 개방하고 관리에 나설수록 북한 주민들의 상황은 나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